안녕하세요. 피노키오의 코를 차용해서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김봉수 작가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는 현대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요, 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순수한 본질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 작품들처럼 말이죠. 자신만의 언어로 내면의 진실을 비추고 있는 아티스트, 김봉수 조각가의 세상을 만나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끈들이 얽혀 있습니다. 꿈과 현실, 이성과 욕망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이중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인간의 욕망을 탐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또 다른 자아가 작품으로 세상과 만나는 날. 일명 피노키오 작가라 불리는 김봉수 조각가를 만났는데요. 이른 오전부터 조금은 분주한 모습,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일부터 전시하게 될 아양아트센터가 주최하는 야외 조각전을 위해서 작품을 설치하러 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 지난 3월 28일 아양아트센터 야외 광장에 특별한 피노키오가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사람 키를 훌쩍 넘긴 거대한 피노키오가 반가운 인사를 건네옵니다. 이 작품은 높이가 2m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가 1m 30 정도 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를 사용해서 단조 기법을 이용하여 용접하고 그라인드로 마감해서 이렇게 광택을 낸 작품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작품이 더 반짝반짝 빛을 더해가는데요. 그 속에는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우리의 투명한 모습이 이리저리 비춰집니다. 이 익숙한 듯 낯선 피노키오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피노키오의 코를 차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제작해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진짜 모습과 닿길 원하는 듯 작품을 바라보는 김봉수 작가의 시선이 날카로운데요. 피노키오의 코끝에 비춰진 우리는 과연 진짜 우리의 모습일까요? 사실 김봉수 작가는 진실의 좌표를 잃은 인간의 다양한 초상을 작품으로 승화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의 신작 11점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 I am Liar 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몇 년 동안을 걸쳐 계속 작업해온 시리즈의 연작으로 피노키오의 코를 차용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전시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갤러리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쑥쑥 자라던 이 캐릭터 다들 익숙하시죠? 애니메이션 속 어린 피노키오는 거짓말의 유혹에 빠진 자신을 감추고 숨길수록 점점 더 긴 코를 얻게 되는데요. 작가는 거짓을 말한 만큼 코가 자라는 피노키오에 현대인의 민낯을 담아냈는데요. 원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치장하기 급급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작품 속에 투영하기도 했죠. 예전에 작업을 할 때는 너무 유행하던 조각적인 분위기나 관념적인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가 느끼지도 못한 작업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품을 돌아보면서 좀 더 나만의 작업, 그리고 순수한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I am Pinocchio 전을 시작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시선으로 새롭게 탄생한 피노키오는
이제 영혼의 단짝이자 그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 수식어를 붙여준 게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짓말을 잘하는 피노키오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찾아 조각하고자 했던 기나긴 여정은 국내를 넘어 런던까지 이어졌는데요. 전 세계 관람객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며 작품을 향한 더 넓은 시야를 얻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픈식이 또 없이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제 작품을 유심히 보고 저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방탄소년단의 B였습니다. 아무도 없었는 그런 공간에 일부러 찾아와 줘서 참 신기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층 더 깊어진 김봉수 조각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포즈를 취한 채 오로지 코만 수평으로 쭉 뻗어있는 작품의 모습. 저마다의 욕망으로 얼룩진 거짓된 환영이 우리를 비춥니다. 이번 전시를 하고 있는 신작 중에 책 위에 앉아있거나 서있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시면 명품 어떤 주제나 안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해볼 만한 어떤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저의 인물상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서 조각 작품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피노키오에게 코는 곧 거짓의 길이라고 했던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화려한 차림새 뒤에 어떤 표정도 짓지 않는, 아니 어쩌면 자신만의 솔직한 표정을 잃어버린 작품을 보며 과연 진짜 본질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작품을 보시면 얼굴에 단순화된 광택이 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품을 자세히 보면 자신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자신의 비춰지는 모습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수 조각가는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되고 투명한 내면의 빛을 찾아가라고 말이죠. 욕망 속에 가려진 진실의 세계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이나 순수함 이런 것들을 조금의 여유를 두고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이 시대의 피노키오가 되어버린 이들을 향한 메시지. 일그러진 욕심과 왜곡 대신 그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본연의 모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의 무수한 영감이 숨쉬는 곳이자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작업실을 찾았는데요. 예술의 꿈을 키웠던 모교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의 꿈을 천천히 조각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조각이 다른 작업보다 노동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과정이 더욱더 조각의 본질을 찾고 또 작품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어서 항상 하루에 목표를 두고 꾸준히 열심히 하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결말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의 순간들이 손끝을 거쳐갔을까요? 늘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던 그의 오랜 벗들은 어느덧 인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장 4월 달에 있는 화랑미술제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어떤 작품 의도와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포즈와 형태로 조금 더 관람객들에게 쉽게 접근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각과 함께하는 수행길이 때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믿고 손의 감각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봅니다. 앞으로 그의 손끝에서 어떤 진실의 조각이 새겨질까요? 기존에 해오던 이런 피노키오의 코를 차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조각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영화 피노키오 속 제페토 할아버지의 대사인데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마주한다는 건 어쩌면 큰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니까요.